날도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 이 어두운 와중에도 힘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은 화라나시의 한 공공빨래터. 아, 나갔다. 깜깜한 어둠 속을 이들이 만들어내는 우렁찬 소리가 채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일찌감치 나와 자리를 선점한 도비왈라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된다. 갑자기 빨래터를 울리는 종소리. 날이 밝으며 빨래터에 도착한 도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밤사이 굳게 닫혀있던 빨래터 한쪽 건물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그곳엔 그들을 기다리는 신상이 하나 있다. 벨루푸르 바오니아 가트카 다이트라비르 바바 야한테 함룩 푸자 카르테 하르 살. 빨래터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상은 바로 도비신, 도비왈라들의 지킴신이다. 간단한 의례를 치르며 사원으로 들어서는 도비들. 도비가 왔음을 종소리로 알리고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그 마음만큼 온몸을 다해 신 앞에 기도를 한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를 마치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빨래터는 도비들이 만드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 사이에도 일을 하려는 도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게 아니어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다행히 자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준비를 서두르는 라주 씨. 조금 늦게 빨래터에 나온 탓에 마음이 급하다. 1월은 날씨가 쌀쌀해져 일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조금 따뜻해진 시간에 나선 것이다. 물을 채운 양동이에 무언가를 넣는 라주. 쌀이라는 기름류의 독특한 액체와 표백제 역할을 하는 소다를 물에 풀면 그만의 빨래 세제가 된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비들마다 그만의 혹은 그의 가족들만의 세제 제조법이 있다. 수십 년간에 걸쳐 대를 이어 개발해온 방법이다. 빨래를 시작하기 전 꼭 해야 하는 일은 빨랫감 구분이다. 옷감에 따라 그 세탁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통 의상의 경우 대부분 실크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면옷들은 세제물에 담궈 놓았다가 빨래돌에 빨래를 내려치는 시기다. 수백 년 전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인도의 빨래법. 단지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움직임에 반동까지 더해 온몸으로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빨래의 무게나 부피가 클 경우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대형 천막천을 세탁하는 한 도비. 인도는 종교의식이나 행사가 많아 대형 천막을 세탁하는 빈도가 잦다. 이 경우 의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나 흙이 많이 묻어 있어 까다롭다. 이렇게 구석구석 일일이 때를 제거한 후 그의 움직임에 빨래에 찌든 때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방망이 하나에 그들의 온 힘을 씻는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때가 가장 잘 빠지고 힘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을 찾아낸다. 방망이의 종류도 다양하다. 누군가는 망고나무를 사용하고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나무를 사용한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본인의 경험에 의한 선택이다. 미런전 씨는 대나무로 된 방망이를 사용한다. 이 대나무 방망이 하나로 그는 20여 년간 도비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방망이를 휘둘러 빨래를 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다. 이미 10수년간 익숙해진 일이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간다. 방망이만큼이나 도비들에게 중요한 건 바로 물이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말이겠지만 빨래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도 간과할 수 없는 일. 이곳 공공빨래터의 물은 어떨까? 사실 이곳의 물은 갠지스 강물을 끌어온 것이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흙빛 물. 과연 괜찮을까? 많이 간다네. 많이 간다네.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 갠지스 강은 신성함 그 자체이기에 이런 갠지스 강물로 빨래를 하는 일 역시 신성하게 여겨진다. 이 빨래터의 물은 신성함이 더해져 있는 셈이다. 오후가 될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10수년간 이렇게 빨래에 매달려온 그들에게도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작업이 있다. 바로 하얀색 세탁물이 그것이다. 하얀 옷은 빨래를 의뢰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빨랫감 중 하나다. 하얀 세탁물의 경우 세탁 자체도 어렵거니와 세탁 과정에서 도비의 실수로 또 다른 오염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탁을 하다 말고 무언가를 급히 가져오는 도비. 보자기를 양동이 위에 펼치고
그 위에 가져온 하얀 분말을 놓는다. 이게 케미컬 골래. 이게 화이트니스에 리해. 김가루는 일종의 소다 분말이다. 특별히 세제란 것이 없는 인도에서는 도비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세제를 고안해낸다. 김가루 역시 그 중에 하나로 표백작용을 해주는 하얀 옷을 세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세제의 종류다. 이게 화이트 카플라 이스메 달아야가 이게 케미컬이야. पान का दाग है या और किसी चीज का दाग है उसको छुड़ाने के लिए इधर에게도 짧은 휴식이 주어진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가끔 일하던 누군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할 때가 바로 그 시간이다. 이만 गर्मट आ रहा है थोड़ा से ठंड लग रहा है तो थोड़ा से जा रहा है तो थोड़ा गर्मट आ रहा है 이들에게 휴식을 주는 건 짜이만이 아니다.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씹는 담배 빤. 빤은 몸의 힘듦과 피로를 잊게 해주는 각성 효과가 있어 대부분의 인도 남성들이 사용하는 기호 식품이다. 알레토 입구에 모여있던 자전거들이 하나둘씩 떠날 준비를 한다. 모두들 세탁물을 가득 싣고 이 옷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행여나 옷에 흠집이라도 잡힐까 끈으로 고정하지도 못한 채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빨래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건조장. 빨래대를 세우고 나자 공터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빨래줄들이 빨래로 채워져 간다. 그런데 이 빨래줄에는 그들만이 아는 비밀이 하나 있다. 이렇게 क्यों है इसमें कपड़ा फंस जाएगा. 이렇게 ना कपड़ा फंस जाएगा. हम आपको दिखा रहे हैं. 고정 도구 없이도 빨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 그것이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꼬아져 있는 빨래줄 두 줄. 그 꼬임 사이에 빨래를 살짝 끼워 잡아두는 것이다. 세게 끼워도 너무 살짝 끼워도 안 된다. 빨래줄 하나에도 그들의 시간이 지혜가 뒤에 담겨 있다. 이게 화이트 해요. 패라슈트가 다가서 만든 거예요. 이게 मजबूत होता है. वो टूटता उड़ता नहीं है. वो 4 साल 5 साल 10 साल तक चलता है. 인도의 세탁공. 이들을 칭하는 이름은 도비왈라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도의 카스트 제도 내에도 속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카스트 제도가 힘을 잃어가고 법적으로 계급적 차별이 제한되면서 도비왈라들은 제도의 최하층 수두라에 속하게 됐다. हम लोग बोलते हैं आंटी बोलता है तो अच्छा लगता है और किसी बड़े आदमी के मुंह में धोबी कपड़ा ले जाओ तो हम लोग ही खराब लगता है अच्छा नहीं लगता है तो आप जमाना बदला गया है आप धोबी बोल पहले का आदमी को धोबी बोलता रहा तो अच्छा लगता रहा आपको हम लोग का बच्चा पढ़ा लिखा है तो अब बोलता है चल चल रहे हैं सड़क ए धोबी कपड़ा ले जाओ तो हम लोग का तुमको बोलने का तमीज नहीं है अच्छा से बोलो बहुत कम लोग बुलाते हैं धोबी धोबी बुलाते हैं तो नाम आनंद बुलाते हैं आनंद कपड़ा ले लो कपड़ा ले लेते हैं धोबी नहीं बुलाते हैं और काम में कोई शर्म नहीं है काम काम होता है चाहे छोटा हो चाहे बड़ा काम काम होता है करने में मज़ा आता है अच्छा लगता है मौसम का मज़ा लेते हैं हम लोग तो बारह मासिया है सब मौसम का मज़ा लेते हैं हम लोग से बढ़िया काम किसी का नहीं है तो हल्का मार दिया धोबी वाला ये जागबन सेठा के मान खुखन देजे आनंदा 세탁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바로 도비왈라의 일이다. 다림질도 마찬가지. 경력 30년에 접어든 베테랑 도비의 집에는 빨랫감이 끊이지 않는다.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다리미도 마련했다. 몇백 년 동안 도비라는 직업은 변함없이 존재했지만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비에게도 새로운 지혜가 필요해졌다. 예, 이게 운니 कपड़ा है. 어, 밖에 कपड़ा रख के ये नहीं होगा. इसका बैठना इसका लाइटिंग जो है ना गायब हो जाएगी. और उसके बाद इसका जो ब्राइट होगा ना, ये कपड़ा डालने के बाद. 빨래터에서 옷감에 따라 세탁 방법을 구분하듯 다림질을 할 때도 옷감의 종류는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가끔 이렇게 다림질만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빨래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오후 시간에도 도비들은 쉴 수가 없다. 시간 나타 है जिसे चिमड़ा रहता है उसी लिए प्रेस करवाते हैं. 다림질 작업이 끝났다. 이제는 세탁 과정을 모두 마친 빨래를 배달해야 한다. 바라나시의 골목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도비. 첫 번째 배달처는 꽤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소비자다. 세탁된 옷을 가져다 주자 또 다른 빨랫감을 의뢰한다. 직원들이 입는 유니폼 5벌.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빈손으로 나올 때보다 마음이 가볍다. 세탁비도 제때 받았다. 자전거 한 대에 꽤 많은 세탁물이 실려 있다. 많은 골목들을 다니고 수많은 집들을 들르면서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빨래를 배달한다. 쉼 없이 세탁된 빨래를 전달하고 또 세탁해야 할 빨래를 전달받는 도비. 하나하나가 모두 도비의 소득이 된다. 제 팬츠 셔츠가 धुलाई हुआ हम 20 रुपया लेते हैं. 쿠르테 파자마 마리 वाला रहता है उसका 25 है. 텐트 वाले का काम हमरे यहां ज्यादा है. 텐트 वाले का भी पीस के हिसाब से अलग-अलग है. 단지 옷을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을 깨끗이 해 준다는 것이 지난 몇백 년 동안 도비가 존재해 온 이유다. 늦은 오후 다시 빨래터. 빨래터는 여전히 분주하다. 시간이 지나도 빨래터의 빨래는 보통 줄어들지 않는다. 수많은 빨랫감 중 모래가 잔뜩 묻은 빨래 한 덩이. 어디서 묻어온 것이 아니라 도비들이 직접 묻혀놓은 것이다. 모래는 옷감의 작은 틈새에 끼인 때까지 긁어내는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엔 이렇게 모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일종의 전통 방식인 셈이다. 또 다른 도비. 역시 다른 도비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쌀이라는 액체 세제까지. 이 도비의 비법은 무엇일까? 비닐 속에 들어있는 건 바로 진흙. 모래와 물을 적당히 섞어둔 덩어리를 비닐에 담아 가지고 다니며 사용한다고 한다. 진흙을 풀자 여느 세제와 다름없이 거품이 가득해진다. 그 물에 세탁물을 넣고 주물러 초벌 빨래를 하는 것이 본격적인 빨래 작업에 들어가기 전 단계. 도비들은 이를 빨래 마사지라고 한다.
이렇게 비눗기를 옷에 베이게 하고 나면 빨래 작업 시 힘을 가했을 때 때가 훨씬 쉽게 빠진다. 하지만 모래도 모든 옷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알라갈라 कपड़े में जैसे इसमें है और कोई कपड़े में नहीं रहता है ऐसे ऐसे कौन कपड़ा मस्ती आ जाएगा जैसे ये सब है चादर है चादर जैसे टेंट का कपड़ा ना टेंट में इधर चल ली और साड़ी उड़ी जैसे कल देखा लला उसमें मैंने चल नुजन 오후가 되자 세탁이 끝난 빨래감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다. 하얀 옷이나 실크 옷은 보자기에 싸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면 옷들은 그 위에 올려 정리한다. 그러면 빨래터에서의 모든 작업이 끝난다. 아, 아무래도 구속해. 제작진에게 작별 인사를 남기고 떠나는 도비. 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에는 또 다른 작업이 남아있다.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한 공공 빨래터. 오늘도 어김없이 빨래터를 가득 채운 도비들이 세탁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100만이 훌쩍 넘는 도시의 인구가 모두 빨래를 내놓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다. 도비 한 사람당 하루에 100여 벌씩의 옷을 빨아야 한다. 아무리 도비의 수가 많다 해도 더 많은 수의 사람들, 더 많은 양의 빨래를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1년 365일 내내 빨래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도비왈라라고 불리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다. सफेदी के लिए इसमें दाग धब्बा जो है मसाला लाया गया है कि दाग वो सफा हो जाए निकल जाए 전통적 방법을 고수하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을 찾고 있는 도비들. 그래서 이들에겐 꽤 비싼 옷들이 맡겨지기도 한다. 오늘은 잔치를 치른 한 가족이 실크로 된 옷을 몇 벌이나 맡겨왔다. 비싼 옷인 만큼 손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세탁비도 다른 옷들보다 비싸다. 아무리 경력이 많은 도비라 하더라도 이런 특별한 작업이 있을 땐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잔뜩 긴장한 라젠드 쿠만 씨. 아람도 수미네. 이게 कपड़ा गर गया है भाई. 이게 कपड़ा तुरंत गर आएगा. 예비 गर्क 둘레고. 보통의 옷까지는 새 제품물에 한참 담궈 놓았다 빨래하는 것에 비하면 실크 옷까지 세탁은 그렇게 지체할 틈이 없다. 거의 맞춰가는 실크 세탁. 하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에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찌든 때를 빼기 위해 세제물에 담궈놓았던 빨래를 꺼내는 카노지아 씨. 그는 도비 경력 55년째의 베테랑 도비다. 그는 일평생 바라나시에서 빨래를 했다. 인도의 계급 제도 안에서 하층민의 직업은 대대로 이어지고 도비왈라도 마찬가지다. 저 밥 피타지네 키야. 또 हमको सिखाया पढ़ाया लिखा तो है कि हम चले आपका ऑफिस में है है कि नहीं जब यही में मतलब परिवार घुस गया अब तो भविष्य ऐसा आया कि आप तो बच्चा पैदा उसको पहले नाम लिखाएंगे जानकार होगा तो पहले तो भी 아들로 태어난 그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도비 일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왔다. परिवार को देखना है लड़की है चार ठो लड़की है एक फैमिली है एक हम है तो कौन देखेगा इस नहीं करेंगे तो कौन देगा महंगाई इस तरह का है क्या खाएंगे कम से कम 100 रुपये का काम करेंगे मिलेगा आज तो मिलेगा नहीं कब सूखेगा कब प्रेस होगा कब आपको देंगे तब ना आप देंगे तब से हम क्या खाएंगे यही सब मजबूरी है और क्या 55년째 그의 발은 언제나 물에 불어 있고 항상 서서 힘을 쓰다 보니 이른이 된 지금까지 찬 근육이 붙어 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다리의 반을 물속에 담그고 생활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맡기고 수많은 도비들이 세탁한 빨래들은 바라나시 도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라나시 한 지역에 위치한 도비의 집. 빨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도비가 세탁 마무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देखिए कोयला वाला. ना ना आ रहे हैं वहां पे बाहर से सपोर्ट करो तुम. देते देते. 바라나시의 도비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수출 이용한 다리미를 사용하고 있다. 다리미 안에 수출 넣고 알코올을 조금 부어 불이 붙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코일라 이냐 딱 भरा जाता है भैया. 네. भर देते हैं. 하. 오케 바디 सुलुक जाता है. 이 लाल हो जाता है. 하. 또 이 하. 여름. 또 गरम हो जाता है तो प्रेस करने में अच्छा है. 샤이닝 하. 숫다리미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꽤 길다. 하지만 긴 시간에 걸쳐 생활 속에 깊이 남아있는 방식이어서 이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도비들은 그리 많지 않다. 손으로 직접 다리미 아래판의 온도를 가늠하는 것도 도비왈라 경력으로 쌓인 노하우다. 10 कपड़ा बनता है प्रेस हो जाता है एक बार में 10 कपड़ा हो जाता है फिर ओके ढाल देते हैं निकाल देते हैं फिर नया कोयला भरते हैं 10여 분의 시간이 지나고 다리미의 예열이 충분히 되자 다림 작업을 시작하는 도비 다리미의 열기가 사그라들기 전에 예상치만큼의 옷가지를 작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림질을 하기 위한 적당한 열기가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숯을 채우고 불을 피워 다리미의 열기를 올리는 데 또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따 함록 बचपने से करते थे. जब से हम लोग का पैर पर हुए ना बचपने से ये सब हम लोग धंधे करते हैं. एमन हम लोग का हाइब्रिड पड़ गलो हाइब्रिड पड़ गलो करने में हम लोग के सुविधा हाँ सुविधा दूसरा कोई करेगा तो उतना हाथ नहीं चलेगा हम लोग का हाइब्रिड हो गया बचपने से धोबी라는 직업에 대한 그의 자신감은 그가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세탁물에서도 알 수 있다. 그의 손길이 지나간 셔츠가 마치 빳빳한 종이를 깔아놓은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바뀐다. 이 옷을 찾아갈 소비자는 마치 새 옷 한 벌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다 괜히 하셨다. 이
जी, एक सवेरे से खड़ा होके राती तक करना ये सब हाथ। मेल 소비자에게 새옷 같은 옷을 선물로 주는 그의 손은 딱딱한 나무 껍질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다리미를 잡는다. 바라나시를 흐르는 갠지스 강은 인도 문화의 중심이다. 성지 순례를 하는 많은 이들이 찾는 곳. 인도의 전통과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로 이곳 갠지스 강에서도 인도 세탁공 도비왈라를 만날 수 있다. 강변에 널려있는 빨래들. 여느 빨래터와 다르지 않은 풍경이 갠지스 강변에도 펼쳐져 있다. 갠지스 강의 도비들도 만만치 않은 양의 빨래를 소화해내고 있는 것이다. 날이 밝자 강변 곳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도비들이 더 많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갠지스 강의 도비들 역시 공공 빨래터의 도비들과 다르지 않게 인도의 전통 빨래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 laundry का है। जैसे आप हैं, दिए हमको धोने के लिए, आपके साथी दे दिए, तो बस वही सब कपड़ा हम जन। 갠지스 강 빨래터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빨래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인도의 도비왈라라는 직업군이 가장 큰 규모로 활동했던 것이 바로 갠지스 강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활동하는 도비들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전통을 따르고 그 전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 टिकाने के लिए ना फेंदा निकालने के लिए 공공 빨래터와 갠지스 강 빨래터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 공공 빨래터의 빨래돌은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이었던 데 비해 갠지스 강의 빨래돌은 조금 다르다. 예 पत्थर किसका है? 예. 아마라. 오 예 सब मेरा तो कम से कम पैदाइशी के जैसे मेरा जन्म ही नहीं हुआ था तब से ये पत्थर लगता आ रहा है मेरे फादर जो है वो लगाते आ रहे हैं मेरे दादा जो थे इंस्पायर हो गया इसलिए मेरी दादी अभी है तो दादा इंस्पायर हो गया तो मेरे पापा जो है वो उनके साथ में काम करते करते ये मैं समझ गया कि ये मेरा पत्थर है ये बगल वाले का पत्थर है ये इनका पत्थर है उस आधार पे मैं सबका हेल्प करता हूँ 도비왈라의 가장 오랜 전통이 남아있는 갠지스 강 빨래터. 하지만 인도 정부의 갠지스 강 보호 정책에 따라 이곳의 도비들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갠지스 강에서 자리를 잃은 도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시설이 정비된 빨래터, 도비가트를 만들어 주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빨래터로 유명한 뭄바이에 있는 도비가트와 같은 형태의 빨래터. 바라나시에 있는 도비들 중 일부가 이 빨래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튜브가 लगा हुआ है ना वहां पे पानी आता है ना डायरेक्ट पानी आता है हम लोग का लाइट जब तक रहेगी तब तक पानी आएगा लाइट नहीं रहेगी तो पानी नहीं आएगा क्लियर पानी में वास होता है 투명하지 않았던 갠지스 강물에 비하면 맑고 깨끗한 물. 한번 걸러진 갠지스 강물은
가트를 사용하는 도비가 바뀔 때마다 새로 채워진다. 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긴 했지만 도비들의 일하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모든 빨래 과정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도비들의 몸은 고대다. 현대식 빨래터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성 도비도 있다. 하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더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차가운 날씨가 더 힘이 드는 요즘, 그녀는 온몸으로 추위 속에 들어가 있다. 빨래 건조장에서도 한 여성 도비가 일을 하고 있다. 세탁 전반 작업을 하고 있는 도비. 이 여성 도비는 빨래의 전후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이 함께 일하며 작업을 분담하고 있어 큰 힘이 들 일은 없지만 종일 쪼그려 앉아 잔업을 하는 일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렇게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여성 도비들이 나서서 가족끼리 분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며칠간의 흐린 날씨가 지나고 볕이 좋은 오늘, 오래간만에 빨랫줄이 꽉 들어찼다. 정해진 공간을 다 채울 만큼 충분한 작업을 마친 도비 여인도 마음이 가볍다. 많이 감히러 가요. 감히러 가한테. 지스카 라해가 월 땅이가. 아마레 바 조 칼리 라해가 오망이가 되댕이. 이곳 건조장에서 만난 또 한 명의 도비, 비숀란. 20년째 도비로 일하고 있는 그도 겐지스 강에서 자리를 옮겨왔다. 빨래라는 작업이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 오래간만에 맞이한 맑은 날씨에 도비들의 마음도 맑아진다. 바라나시에서 오랫동안 도비 생활을 해온 바산드 씨의 집. 아들들이 세탁해서 정리해놓은 옷들을 다시 하나씩 점검할 정도로 꼼꼼하다. 옛날말에 옛날말이야. 옛날말에 good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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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करके उसको देना पड़ता है. 혹시라도 소비자에게 전했을 때 흠잡힐 부분은 없는지 살핀다. 바산드 씨네 집엔 조만간 큰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바로 아들의 결혼. 아들은 같은 도비 계급의 여성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야 남이 있을까? 남. 아. 남 두사. 시마는 얘 두사 남에. 어. 예비 게 도비해. 아. 어? 도비해. 아, 또 얘 मतलब 게 हर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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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होता है. 도비 도비 게 शादी होती है. 아. 아. घर बाहर हो जाएगा. 어, 참 दूसरा जाति से शादी. 두사 शादी नहीं होता है. क्यों? दंड लगता है, बंद कर देता है, समाज से बंद कर देता है. भाई समाज में बढ़ने लायक आदमी नहीं रहता है, समाज के बाहर हो जाता है. हाँ, उसको निकाल दिया जाता है. इंडोनेशिया 공식적으로는 계급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 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바산드 씨에게 같은 계급 간 결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다. 세탁된 옷까지 배달을 직접 나서는 바산드 씨. 이른이 다 된 나이. 활동이 쉬운 나이는 아니지만 일생을 도비로 지내온 그는 죽을 때까지 도비로서의 삶을 지켜갈 계획이다. 그의 도비로서의 삶엔 언제나 그 뒤를 이을 가족들이 함께 존재한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배달지. 아, 제 갑판 되지. 아, 오빠 테레 넘버면 나? 어? 오빠매? 아, 테레 넘버. 아, 카스터마. 테레 넘버 테레 넘버 찾아 가야. 오 갑판 망아, 오 내가 오. 아, 그래. 나한테 레도 갈 본다다. 걸음이 느려 조금 늦어진 배달에 화를 내는 주인. 마음이 급해진 바산드 씨가 걸음을 서두른다. 이곳은 바라나시에 있는 여관. 오늘 가져온 빨래는 이곳에 묵고 있는 장기 투숙객이 맡긴 것이다. 세탁물의 개수와 상태를 확인하는 소비자. 바산드 씨와 이미 여러 번 거래했던 손님이라 그의 세탁 솜씨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다. 아주 빨랐다. 그 500피스. 아, 레킨 알락알락해. 얘 징해, 셔츠 얘 알락네. 바이사한테 김에 잡룩됐지. 바스 컴플라 아비야. 다시 바산드 씨에게 맡길 세탁물을 내어주고 가져온 세탁물에 대한 값을 치른다. 적은 수입이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아버지, 알라 뭔데? 교회에서 그때. 뭔데 키야? 카플라가 왔더라이 돌아이가 뭔데 키야? 알콜 다다다. 세탁된 빨래를 별 문제 없이 배달해주고 또 새로운 빨랫감도 받아 나왔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 아빠가 काम करते भाई हम लोग का रोजगार है हम लोग नहीं करेगा तो करेगा कौन हम जो भी काम करते हैं तो आप तो